낭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엄경수 원장님을 모시고요. 오늘의 이 행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꽃들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의 표현으로 감사의 낭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실 시는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는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날개가 될 즈음 그때서야 한번 오는 거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2023년 여러분과 한 해를 보내기 위하여 우아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대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는가. 아무렴은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지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봐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흐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만나고
네, 마종기 시인의 우아의 강을 이렇게 멋지게 한지 퍼포먼스로 들려주셨습니다. 한지 퍼포먼스 하면은 아마도 최초의 창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엄경수 원장님 언제나 고운 모습으로 저희 곁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현소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소라는 연주는 또 매우 귀한 악기인데요. 네, 김성문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또 귀함을 같이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현소 연주였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제 낭송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배음에는 앙상블의 연주를, 예, 음악을 여리게 해라고 또 써 있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고미정 선생님, 그리고 박서연 선생님 준비하십니다. 김시연 시인의 안부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부, 그리고 희망가도 같이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안부를 묻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럴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사람 속에 묻혀 살면서 사람이 목마른 이 팍팍한 세상에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 사람에게는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란 걸 깨우치며 산다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오늘 내가 아는 사람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싶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든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높인 겨울에 밭고랑에서도 포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다음 순서는 정연정 씨의 방문객입니다. 정재현님과 이춘정 PD님의 팸플릿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정재현님이었습니다. 순정 선생님께서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 제작을 비롯해서 음향이며 모든 이렇게 소품 하나하나까지 다 챙김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시지요? 그렇다면 박수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신 김에 저희가 팸플릿 연주를 하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들려주실 곡목입니다. 데니보이입니다.
네. 하나의 공연 무대에서 이렇게 고급진 악기들을 저희가 대할 수 있으니 참 행복입니다. 팬플루트 그리고 현소 그리고 하프도 있습니다. 저희가 첼로도 있습니다. 키보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악기들 여러분 대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율로서 연주로서 함께하는 공연은 참 저희들에게 많은 행복을 줍니다. 분명 저희가 2023년 올 첫 출발을 아주 잘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은 애틋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아, 충만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백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연서 그리고 사랑하는 까닭 너를 만난 행복 이 세 시를 가지고 나레이션의 김영식님 그리고 교송의 이영선 백맹기 그리고 황종택님께서 낭송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우리 앙상블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널리 여사의 시로 국경을 넘은 애틋한 사랑의 편지 글입니다. 그는 1931년 빈 회의에 참석차 오스트리아에 방문한 그를 만나 1934년 결혼하였습니다. 또 독립운동가 승려이신 한용운 시인은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해 옥고를 치르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지요. 그리고 용혜원 시인은 사랑의 감정을 평안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여 삶의 아름다운 한 장면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다면 그 중 한 명은 나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은 나의 호환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폭발도 사랑하는 나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열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 기다리는 것은 나달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나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나의 삶에서 너를 만남이 행복하다. 내 가슴에 새겨진 너의 흔적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나의 삶의 길은 언제나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리움으로 수 놓는 길, 이 길은 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도
내가 사랑해야 할 길이다. 이 지상에서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내 연서와 사랑하는 까닭, 그리고 너를 만난 행복을 세 분, 그리고 나레이션까지 네 분이 아주 멋지게 감동적으로 예, 들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앙상블 연주를 듣는 시간이지요. 네, 이번 행사는 또 특이하게 저희 꽃들 앙상블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주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은 배음으로 또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하프의 이주연님, 첼로의 임바울님, 키보드의 신민중님이 예, 들려주실 곡목입니다. 아베마리아입니다. 네, 톱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톱 연주의 임창배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톱 연주가 참 신기합니다. 아, 저렇게 아름다운 음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이다. 장애인의 신앙송 순서입니다. 아, 나의 꽃, 요 시를 가지고 한상경 시인의 시입니다. 최은정님 그리고 김계아님께서 같이 들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은정 시인님은 꽃들 행사에서 자주 뵙는 시인님이시죠? 아, 볼 때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걸음걸음 빠지지 않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낭송할 때 배음은 또 앙상블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꽃 한상경 내가 나의 꽃은 거든 이 세상 다른 것보다 아름다워서나 아니다. 내가 이제 내가 나의 꽃은 거든 이 세상 다른 것보다 행지롭다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은 것은 내가 속에 이미 피어났기 때문이다. 나의 꽃 한상경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가장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 한상경 선생님 제가 아침으로 수목원 엄청 좋아하는데 한상경 선생님 시를 같이 낭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올해 너무 행복합니다. 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분은 꽃들 4기 선배님이십니다. 김계화 선배님의 말씀이었고요. 우리 네, 최은정 시인님 고맙습니다. 백마디의 말보다 어떤 것보다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최은정 시인님의 낭송이었습니다. 예, 한상경 시인의 나의 꽃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준비하셨습니다. 손설라님 나오셨습니다. 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정한 시인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정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교정한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손설라님이 낭낭하게 아주 감동적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담쟁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도정한 시인의 시입니다. 서금수님? 네, 19기 서금수님께서, 와, 의상이 아주 열정적이십니다. 하와이안 댄스를 곁들여서, 그죠? 곁들여서 도정한 시인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한 입은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겨울에 저희가 듣는, 저희가 보는
훌라 댄스, 하와이안 댄스였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 3막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그때 그 시절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막걸리 연가, 김도연 시인님의 시인데요. 우리 꽃들 14기 회장님이기도 16기 회장님이기도 하시죠. 예. 한지 퍼포먼스로 나레이션의 김영식님 그리고 낭송의 김길자 김도연님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시인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도연아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네 아버지. 길자 언니 함께 가요. 어사람 저녁에 논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막걸리를 좋아하셨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두대짜리 노란 주전자를 도가집에 가져가면 인심 좋은 도가집 머슴이 넘치도록 담아주었다. 아까운 막걸리를 흘릴까 한쪽 팔이 땅 바닥으로 쏠려 우스운 꼴로 보였는지 동네 어른들은 막걸리가 아이를 잡겠다며 해를 차며 걱정을 보였다. 쭈쭈쭈 막걸리 한 대 때문에 사람 잡겠다. 누가 언제 쌓았는지 알 수 없는 돌담 골목길에 들어서자 아이도 갈증이 났는지 한 모금 두 모금 넘기다가 아이 머리보다 큰 주전자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놓아버렸다. 막걸리가 사람 잡겠다. 주전자는 땅바닥에 나뒹굴고 돌담 골목길도 막걸리에 취했는지 더욱 꼬부락거렸다. 넘어가던 노을은 주전자보다 먼저 취한 아이 볼에 물들고 빈 주전자를 꼭 품고 헝마당에 들어선 아이에게 도가집에서 술을 빚어왔느냐며 빗자루 몽둥이가 아이에게 날아들었다. 돌담 골목길 추억에 취한던 느리게 걷고 있던 아이 얼굴에 물들었던 노을이 가슴까지 내려갈 점 막걸리처럼 달콤하고 넉넉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때때로 힘든 세상을 견디기 버거울 때는 막걸리 한 사발이 선물한 둥글둥글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어지러움을 견디며 맑은 세상을 놓지 않으려 몸부림치기도 했다. 막걸리 한 사발을 걸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고단한 사람들의 뒷모습에 따뜻한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따뜻한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늦가을 단풍처럼 늦가을 단풍처럼 네, 김도연, 김길자님은 친자매님이십니다. 이 시는 막걸리 연가는 김도연 시인이 어릴 적에 직접 예 심부름하면서 겪었던 그 추억을 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멋지게 들려주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아, 우리 꽃들 흘린 신앙송 하면은 이 시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시그니처인데요. 네, 서평역에서 시극입니다. 나레이션의 엄경수님 그리고 출연진입니다. 새벽 편지 각지구 시인의 시를 박경자님, 최신자님, 정혜정님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서평역에서는 출연진입니다. 오태동님, 이혜리님, 고원수님, 송수봉님, 정창영님, 김혜심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외진 자그만 역, 막사를 기다리는 군생들의 삶의 애환과 연민, 가난한 사람들의 추억과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상실해버린 진정한 참모습은 또 어디 있는가? 그리고 잊혀져가는 고향의 참모습은 또 어디 있는가? 그러한 소중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기게 하는 서정적이고 애틋한 한편의 시극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사평역은 흔히 있는 일처럼 승객이 줄어들어 폐쇄된 것도 아니며 애당초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에는 사평역이 없었습니다. 그 상상은 현실의 소산이고 그 현실에 치열함이 사평역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작품 속의 사평역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역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통일호로 타면 40분쯤 도착합니다.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꽃 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아침에 깨어나 자기는 별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깊은 어디에도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이 시린 유리창마다 밤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몸처럼 몇층 졸고 몇층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돛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은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강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아따 어찌 그 갖고 가보지 갖고 오시 얼러 무엇담이 남이 굴비 방사를 갖고 가보지 귀향하는 기분으로 뭐지? 나 오늘 거시기요. 웃음이다 나와요. 우리 저기 막차 오기 전에 나가 여름 다 팔라고 니 오면 내가 누가 훔쳐 갖고 가다가 나한테 차 걸렸더라. 어메 참말로 나 굴비 좀 팔라요. 나 굴비 좀 이 여러분 언능 언능 사시오. 이 만 원이요 만 원. 예 예 떨이요 떨이 얼른 얼른 사가시오. 예예예 예. 예. 밥도둑이요 밥도둑 오면 사과도 사가시오 사과. 예 사과 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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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아이고 고맙소 아이고 고맙소 아이고 고맙소 아차 복 받으시오. 야 아이고 옆 아이고 막차 오기 전에 얼른 가요. 예. 많이 잘 팔았어요. 헐로 헐로 오래 아름 기침 소리에 사인 줘요. 승낙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 쏘록 쏘록 눈꽃은 쌓이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 모두들 눈빛 속에 화음에 귀를 적신다.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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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기차 왔어요! 기차! 어서, 어서 가요! 어서, 어서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일로 와요! 아이고, 기차 언니! 어서 가! 아니 오늘 여기 경찰 안 오셨나요? 나무 굴비 바보니 훔쳐갈 사람 잡아야 되는 거 같아. 아니 사평역 시극을 수도 없이 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웃음을 많이 주고 행복을 주는 사평역은 정말 와 고맙습니다. 멋진 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극하나에도 즐거움을 주시는지요. 여러분 자신 자신에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꽃들 회원님들의 모든 순서는 끝맺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맺은 말을 이 웃음을 계속 가져갑니다. 엄경승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 웃음을 그대로 전달 좀 해주십시오. 아, 최고입니다. 최고. 아니 저 지금 거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난 평생 살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내가 웃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연기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신앙송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애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장영 선생님이 열심히 애우셨는데 지금 그 모습 따라하지 못해요. 어디다 쓰셨죠? 손바닥에다가 해서 야, 그다음에 모르면 제가 그냥 지나가라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네, 우리 이 열기를 가지고 우리 원강호 원장님을 모시고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우리 이제 카네기로 한번 이 모습 그대로 연주를 같이 가면 좋겠지요? 아, 뭐 대답이 없어. 우리 카네기로 가면 좋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 2023년 새해는 새 마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한 분 한 분 또 열심히 아마 오늘 이제 신앙송 좀 틀린 분들 어제 밤새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 정세현 선생님 저거 언제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실 건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하는 것보다 컨닝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알아야 또 컨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꽃들 앙상블 우리 임창재 음악감독님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아름다운 선남선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니 너무나 귀한 연주인데 오늘은 이제 배움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꽃들 앙상블 우리 찬당식을 한번 해서 우리 이분들의 연주를 한번 계속 듣는 거 어떻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여기 왜 시끄러워요? 왜? 아직까지도 눈물이 나와서 콧물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에요. 건강 플러스 쉼이는데 사람이 쉬어야 사는 거거든요. 쉴 때는 어떻게 쉬는가. 오늘처럼 신앙송을 들으시면서 쉬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한번 예쁜 절을 한번 올릴게요. 이유는 이 신앙송은 연습이에요. 또 만남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주 만나면서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날리는 걸 하면서 저는 맺은 말로 제가 여러분께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세배를 하겠습니다.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세배를 하십니다. 아, 그냥. 네. 와, 배추잎이 나왔습니다. 나고 여러분 굴비 팔아 갖고. 네, 이제 오장 되게 살려. 네. 잠깐. 사실은 나오세요, 이렇게. 이 글은 제가 이제 낭송할 때마다 써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정말 수고한 우리 송수복 국장님, 2023년도부터는 이제 부회장이 되시는 거예요. 부회장님으로 모실 건데 이걸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수복 우리 부회장님은 그냥 주는 게 없습니다. 다 뇌물입니다, 뇌물. 또 뭐가 나옵니까? 세뱃돈 주시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엄경숙 원장님의 맺은 말까지 저희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입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 악보 하나씩들 갖고 계시죠? 꽃들의 노래입니다. 이거를 10주년을 기념해서 꽃들의 노래를 직접 우리 꽃들 연구회에서 작사를 해서 또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들 같이 따라 하시면서요. 우리 앙상블 팀에서 임창배 감독님께서 예, 선창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노래로 여러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아름다운 시로 아름답게 낭송하는 일 잊지 말아요. 아름다운 나와 아름다운 사회 만들며 좋은지요. 표준 발음으로 올바르게 낭송하는 일 잊지 말아요. 어딘세 꽃들의 노래를 저희가 다 같이 불러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마지막 순서지요. 사랑해를 수화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출연진 우리 회원 여러분들 모두 나오십시오. 네, 무대로 모두 올라오세요. 원장님 거기 서세요. 제가 앞에 사진으로 Thank you.
알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꽃돌기의 신앙성원 아카데미 회원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준 발음법에 의한 낭송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요. 2월에는 꽃돌기의 신앙성원 윤동주 시인 서거 78주기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우리말 나라사랑 윤동주를 보다. 날짜는 2023년 2월 18일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날짜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이런 행사나 저희 꽃들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해 주셨지요. WBC 복지TV요. 그리고 카페 맹란, 이정 닭갈비, 성파오로 미디어, 그리고 대한노인회, 광림산 연화원, 그리고 김민지 한복, 더쌍화 사당점, 문학사랑신문, 대일총파, 그리고 주식회사 사연당 홈케어, 한국발음발연구원, 하나복지센터, 시화수산노다, 도전 한국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꽃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변치 마시고 올 한 해도 내내 여러분들 저희하고 같이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 네! 10년 저희가 첫 출발을 방송으로 하러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년 내내 행복하시고요.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이 오늘 같은 이 마음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